아빠 자리 좀, 아빠 자리 좀 남겨주세요.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얼리뷰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대한 제군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유용하게 캔 오프너를 음료 다 버리고 이렇게 3개나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용품들 4종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JJ의 리얼리 뷰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오늘도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로 유용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요거 한번 진짜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 확대 스크린. 자, 요즘에 이 제품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사게 된 이유가 일단은 확대를 시켜주는데 뭔가 돋보기의 원리 같기는 한데 영상에서 보면은 왜곡이 크게 없고 깔끔하게 볼만해요. 그냥 핸드폰 액정을 보는 거를 그냥 확대만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게 왜곡이 없다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품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원대에서 한 뭐 20,000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구입한 가격은 15,900원이었습니다. 15,900원. 자, 지금부터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일단 포장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한 장에 들어있고요. 굉장히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설명서 안 보고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만 봤어도. 이렇게 뭔가 태블릿처럼 생겼고 무게는 무겁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의 무게보다도 비슷해요? 이것도 정확하게 또 보여드리는 저울까지 써야 리뷰하지 뭐. 자,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입니다. 케이스까지 다 해서 221.2g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211.4g이 나옵니다. 겉봐요, 제가 비슷하다 그랬죠. 내 손은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10g 차이밖에 안 나. 그러면 비슷한 거잖아. 자, 그래서 자, 위에 이렇게 네모난 홈이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다가 핸드폰을 거치를 하래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빼서 이게 좀 유리가 이렇게 그러냐? 되게 튼튼한 느낌 아닌가? 소재도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데 쓰이는 소재고 견고한 소재는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이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튜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리는 줄이고 보자. 자, 화면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싹 올리면 진짜 커 보여. 당연한 거겠죠. 네. 근데 은근히가 아니고 그냥 볼만해요. 그렇게 화면이 많이 왜곡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살짝 조금 이런 돋보기 때문에 모서리에 동그랗게 이렇게 결이 보이는 그런 게 좀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냥 영상 시원시원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눈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사용하기에 좀 편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각도를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키보드 밑에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각도를 조절을 해주면 짜란. 아까 보던 시선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허리를 폈을 때 딱 지금 높이가 좋아. 이렇게 작았던 녀석이 요렇게 커진다. 저는 이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어떨 때 유용하냐? 혼밥 하시는 분들. 제가 또 혼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럴 배고프네 또. 동영상을 틀어놓고 보면서 한번 또 실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탈 물리면 나 준비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계란 터트려줘야지. 프로가 나온다면은 그냥 챙기겠어. 막 찍어버리면 돼. 오또 이 속도야. 나를 추천하지 않겠지? 자, 뒤도 보지 말고 뛰어가 막 뛰어가. 그러고 꺼 다시 꺼. 이거를 잠깐만 사용했는데도 장단점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일단 장점입니다. 장점. 화면이 정말 크게 보인다. 10인치 스크린에 거의 꽉 차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장점 여기서 끝. 그게 다야?
이 제품에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돋보기라서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점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위에 저조명입니다. 저조명. 집안의 조명이란 조명은 이게 다 반사를 해줘가지고 단점인 것 같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한 가지 또 단점이 있다면은 시선을 요만큼만 비껴가도 화면이 계속 잘려. 밥 먹다가 막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먹다 보면 또 안 보여. 화면을 그 자리에서 고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 1인용인 거예요. 진짜로 혼밥용. 그리고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을 법한 게 태블릿은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네, 태블릿은 이거보다 애초에 화면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 용으로만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인데 제 핸드폰보다 사이즈가 크면은 이제 좀 많이 잘려나가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요 녀석을 자 확대. 아 확실히 그러니까 작은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뒤로 밀어놓고 쓰시면은 풀스크린 비슷한 화면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거 뭐 만원대 초반대에 사면은 그냥 싼맛에 쓰기에만 좋은 거지 엄청난 뭐 용도로 사용하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밥 먹을 때 잠깐 보는 뭐 그런 용도로만. 이번 제품은 짠! 이게 뭐냐면은 핸드폰 거치대인데 화장실이나 뭐 샤워실, 주방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수 케이스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샀던 게 샤워하면서 저 동영상 굉장히 많이 틀어놓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가 샤워를 하면 물이 튀잖아요. 핸드폰에 샤워한 물이 튀면은 핸드폰 버튼이 눌려요. 아실 거예요. 이거 경험 있으신 분들은. 광고를 보니까 이게 손으로는 이렇게 눌러서 터치가 되거든요. 근데 물로는 안 되는 거야.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광고처럼 되면 좋은 거니까 한번 사봤는데 이게 가격이 33,620원입니다 자 그래서 광고처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사용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핸드폰을 켠 상태로 놓고선 이 상태에서 터치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거 눌러진다. 근데 뭔가 조금 세게 눌러야지 움직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눌려요. 터치되고 안녕하세요. 되네? 이게 광고에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얘를 안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저 지금 안에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물기가 조금 보이는데 이건 밖에 거예요. 예, 다 닦아냈고요. 자 핸드폰을 이렇게 딱 닫고요. 근데 딱 봐도 여러분 물이 들어갈 틈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광고에서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그냥 핸드폰이 요즘에 거의 다 방수가 되니까 핸드폰의 기능을 자기네 기능으로 주워먹기 하는 게 아닌가. 자 담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이 담가도 물이 안 들어간다고? 공기방울이 방금 뽀글 하고 나왔는데요? 아이고 안돼. 보세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얘라 이씨 핸드폰 다 젖었다. 물 떨어지는 거 봐요. 에이씨 안돼 이거 뭐야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아니 일단 진짜로 샤워할 때 물로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야 이거 3만원 넘게 주고 29달러에 이걸 팔고 앉아있어. 야 이게 고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 뒤에 끈끈이가 붙어 있습니다. 얘를 붙여놓고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물의 진행 방향이 여기까지 가요. 요쯤에다가 딱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딱 걸고 자 열어서 제3제3인가 그 트위치도 한다 그러던데. 근데 딱 뚜껑 덮잖아요?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아. 지금 소리가 빠져나올 만한 구형이 없어. 지금 소리 들리시죠? 아 그쵸 살짝 이상하게 고급스러워. 시큼한 맛이 더. 딱 올리고 오? 소리는 이 정도면 들을만해. 괜찮은데 지금 일단? 닿는 순간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안 들릴 줄 알았는데 괜찮게 들려요? 괜찮아? 그래서 물이 샜구나. 제가 조금 그런 거는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으면은 막 일시정지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물이 튀면 지멋대로 막 눌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옆에 틀어놓고 안 눌리는 것 같은데? 아 물에다 담궈놓는 거는 안 되지만 이 정도로 물이 튀는 정도로는 이 필름이랑 핸드폰이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눌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따뜻한 물로 해도 그럴까요? 자 지금 따뜻한 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이 튀어도 버튼은 눌리지
안 씁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이렇게까지 쓸 일은 없겠지만 샤워기를 직접 대놓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눌려. 눌려. 이렇게 된다고. 아무거나 막 눌리는 거 보이시죠? 개이씨. 그니까 제가 우려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물에 닿았을 때 터치가 눌리면 안 돼. 근데 손으로는 눌리고 물로는 안 눌린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물자국이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고 물이 튀긴 튀는데 막 이렇게 와르르 가지 않을 만한 한두 방울 튈 만한 곳에서는 쓸만하겠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 광고에서처럼 물이 닿으면은 터치가 안 되고 손만 닿았을 때 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닫아놓고서 물 안에다 집어넣고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방수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필름 하나 붙여놓고서 이렇게 띡 해놓는 뭐 그 정도. 3만원을 주고 살만하냐? 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5,000원 정도의 그냥 생활용품 마트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와 비주얼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실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김이 서리냐 안 서리냐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김이 아주 잘 서려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사용을 해볼 제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무선 충전 멀티탭. 가격은 39,000원이고요 광고에서 봤을 때 딱 한눈에도 굉장히 유용해 보였습니다. 이거는 광고처럼 안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어려운 걸 자꾸 해내는. 그래서 보통 생활용품점 가갖고 뭐 4구짜리 5구짜리 멀티탭 사면은 10,000원? 긴 거 사야 뭐 한 2만원 뭐 그 정도 하니까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일단 디자인 자체가 너무 심플하고 깔끔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전기 콘센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이렇게 띡 하면 무선 충전까지 되는 겁니다. 위에 USB 포트까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데스크 위에다 놓고서 충전을 이것저것 하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책상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 전원이 연결되니까 하얀색으로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 당연히 뭐 된다고 했으니까 되겠죠.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무선 충전이 고속 무선 충전입니다. 고속. 또 여기 USB 포트도 고속 충전이 되느냐. 샘슝 정품 C 케이블이거든요. 하나, 둘, 셋. 이거 1시간 15분이면 고속인가? 자, 제가 판매 사이트를 보니까요. 10W 고속 무선 충전 패드. 그러니까 무선 충전은 고속인데 18W면은 요즘 고속으로 나오는 충전기들이 보면은 이 정도거든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녀석도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25W를 해준다고 하니까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한 정도의 수준의 충전기. 이것도 이 정도도 근데 그래도 고속 충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슈퍼패스트는 45분이야. 근데 보통 책상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꼽아놓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밑에 고무 파킹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고정이 잘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 같은 게 모든 디바이스를 다 연결을 했을 때도 고속 충전이 되느냐. 꼽아놓고 고프로 카메라도 충전 꼽아놓고 고속 충전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무선 충전이 고속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다 꽂고 다 충전을 돌리더라도 이렇게 무선 고속 충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멀티탭 광고들은 어떤 광고를 보시나 해당 멀티탭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선이 너저분한 거 없이 뭐 깨끗하게 쓸 수 있다, 이거는 똑같아요. 네, 보세요.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리를 잘해서 예쁘게 쓰는 게 답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래도 이 제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전자제품 책상에 놓을 게 있으면 그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꼽아놓고 이어폰 같은 거 충전해놓고 보통 그냥 이 정도만 사용을 할 거란 말이죠. 이 정도 사용하기에는 무난하고 깔끔하고 좀 고속 무선 충전이라는 게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스크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보다 침실에서 사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혼자 쓰는 침대가 아니고 둘이 같이 쓰는 침대 같은 경우에 머리맡에다 두고서 써야 되는 게 두세 개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트리플 블랙
짐벌 셀카 스틱. 짐벌이라는 장비를 혹시 아시나요? 보통 스마트폰 짐벌 가격대가 10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더 싼거는 뭐 6만원 7만원대에도 뭐 미니 짐벌 같은거 나오고요. 근데 얘는 가격이 5만원이 안됩니다. 근데 더 좋은거는 뭐냐면은 짐벌만 되는게 아니고 삼각대의 기능도 되고 셀카봉의 기능도 된다고 합니다. 광고를 보니까 강아지를 집에서 찍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바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일단은 제품을 제가 미리 한번 열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충전을 해야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짐벌 본체가 들어있고 설명서, 얘는 이제 빅스비가 눌릴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안 눌리게 하는 버튼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충전잭입니다. 일반적인 짐벌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이 짐벌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을 잡아주는 구간이 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거는 수동이고요. 일반적인 짐벌은 축이 한 3개 정도는 그래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여기가 왔다 갔다, 또 이쪽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짐벌은 페이유 제품인데, 이게 제가 처음에 예전에 살 때 한 17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고요. 가격이 요거보다는 그래도 비싸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삼축보다는 흔들림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한 방향만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짐벌입니다. 그냥 찍어볼게요 한번. 확실하게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휴대가 막 간편하진 않고 짐벌의 용도 말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버튼을 안 켜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전원을 켜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삼성 거라서 지금 빅스비 버튼이 여기 옆에 있어갖고 그걸 안 눌리도 왜 이러냐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핸드폰 케이스를 빼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엣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탁 붙는 느낌이 아니라서 자꾸만 핸드폰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끼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제발 떨어지지 마.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삼각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높낮이 조절까지 되는 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충전은 이쪽으로 하고요. 근데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짐벌이 켜지면서 이렇게 가로 모드가 될 수도 있고,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 촬영 모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짐벌이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자, 짐벌의 버튼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시작.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축 하나가 회전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3축보다는 솔직히 손으로 들고 찍은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싶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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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수평을 잡아주긴 하는데, 손이 만약에 이렇게 흔들렸을 때 이런 떨림들은 못 잡아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축이 하나다 보니까 옆으로 흔들려 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만약에 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을 잡고 비슷하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한번 뛴다고 생각을 해보고 해볼까? 띕니다. 요 정도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짐벌보다는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화면이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떨리는 구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정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구간에서 뭔가 조금 잘못 만나면? 이상한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단점을 파악을 하고선 오케이 저런 컨디션은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이제 자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한다면은 그냥 손으로 들고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를 일단은 일반적인 짐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밖에 나가서 잠깐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 막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 기능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로 찍을 영상은 제가 강아지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두야,
안 돼. 자, 두 번째는 이번에 구입한 짐벌입니다. 요거를 너무 길게 빼면은 또 떨림 현상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조심조심 하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오세요. 허리. 선생 일로 오세요. 선생 일로 오세요. 선생 일로 오세요. 선생 일로 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손으로 들고 똑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걸 들고 한번 여기서 절로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카 모드를 해놓고 한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손떨림 방지 모드 끄고선 촬영한 거거든요. 손으로 그냥 들고서 잡고 뛰는 게 오히려 좀 덜 흔들리고 세게 고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달랑달랑 하는 것 같아요. 고정하는 것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최대로 조인 상황인데도 이걸 잘 움직여.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짐벌로서는 솔직히 굉장히 무의미할 정도의 기능이 부실한 것 같고,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화면도 리모컨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줌도 당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기능에 있어서는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뭐 만원, 2만원대 하는 셀카봉 사면은 이 정도 기능은 다 있거든요. 결국에 이게 좋은 이유는 이런 삼각대와 셀카봉의 기능이 있고 플러스 짐벌이 추가가 된 건데, 근데 그 짐벌의 기능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거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유튜버로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추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짐벌을 쓸 거면은 여기다가 만원, 2만원을 더해가지고 요즘에 포켓 짐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셀카봉과 삼각대를 용도로 쓰실 거면은 그냥 셀카봉을 쓰면 되는 거고,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아이디어 상품들을 한 번씩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JJ의 리얼 리뷰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신기한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